오랜 날 오랜 밤 함께하고 싶은 매력 있는 남매 와꾸라 악뮤를 초대합니다. 떨어져 있어요? 두 분 네. 남매 저희가 행복한 남매라고 오늘 컨셉이에요. 아 오늘 컨셉이에요. 오. 인사할게요.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곱 번째로 찾아온 악동 뮤지션. 계속 눈이 마주치네요. 드디어 나옵니다. 일단은 입장을 좀 부탁드리는데 네. 잠깐 자리가 떨어져 있네. 어? 이렇게 떨어져 있어? 오야 많이 떨어져 있네. 원래 붙이지 않아요? 아니, 급하게 왜 안 좋아졌나 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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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죠. 자. 찬혁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스크린으로는 여러 번 접촉 있었던 것 같아요. 스크린으로 접촉? 아, 프로젝트로 보시는구나. 드디어 만나뵙네요, 이찬혁입니다. 찬혁! 자, 그리고 우리 동생이지요. 수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언제 나오나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나오게 된 악뮤 수현입니다. 기다렸구나.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아유, 드디어. 진짜 할 얘기가 많았어요. 네네. 네. 죄송해요. 뭐 많은 대결을 했는데 첫 대결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아유, 놀토 2회 때 딱 요맘때 맞네. 그 후로 3년 동안 총 7번의 바스를 악뮤와 함께했습니다. 수현 씨가 정말 오래 기다리셨대요. 네. 얼마나 이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그 저희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노래가 실검에 오르더라고요. 자꾸. 쭉쭉 올라가죠? 네. 그리고 순위도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 감사한 프로그램이 대체 어딘가 봤더니 놀토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7번이나 저희를 계속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대체 언제 나가나 했는데 이제야 나오게 된 거예요. 드디어 드디어 예. 찬혁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악이 나오든 어떤 음식이 나오든 다 상관없다. 다만 자리만 꼭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조건상 첫 번째는 동생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달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내 의견에 힘을 실어줄 사람이 양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 진짜? 아 그래서 나랑 멀어진 거야? 네. 그래서 저랑 멀리 있는 거야? 아니 저번에도 맞습니다. 저희가 게스트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은 마음껏 뱉어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다 이렇게 모아서 형태를 만들어서 저희가 올립니다. 저희가 깔깔이 원투거든요. 깔깔이 그래서 저희가 리액션 가장 강력한 깔깔이 존에 우리 가운데 찬혁군을 넣습니다. 어때요? 네, 다름 아니라 수현이랑 이렇게 떨어져서 앉게 해달라고 한 이유는 수현이가 제가 하는 모든 말 중에 한 70-80%를 비웃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네, 그냥 네.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제가 좀 공신력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서 공신력까지 아, 잠깐 공신력이면 이 자리가 아닌데 깔깔이 쪽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희는 힘 실어드릴게요. 힘을 네. 실어드립니다. 네, 그럼 공신력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성향이 완전히 다르대요. 네, 일단 완전 반대죠. 그 네. 아마 바스 하시는 것만 봐도 저는 굉장히 흥분하면서 바스하는 스타일이고 예. 오빠는 아마 물을 흐리지 않을까? 물을 흐리지 않을까? 벌써 반대전 오케이 좋아. 반대전. 물을 흐리는 게 아니라 저는 세상을 즐기는 거. 표현이 멋있다. 세상을 즐긴다. 저는 저와 함께 세상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어요. 야. 야, 즐깁시다. 야, 난리야, 널 즐겨버려, 오늘. 오늘 뭐 제대로. 완전 즐겨버려, 그냥. 아주 그냥 제대로 즐기고 나오셨네. 완전 그냥 즐겨버려. 어때, 요 정도 거리 가면 괜찮죠? 딱 좋아요. 아, 딱 좋아요.
좋습니다. 자리 배치에 있어서는 저희는 항상 게스트분들의 얘기를 들어드리고 그렇죠.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을 실어줄 우리 깔깔이 존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저에게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요한 거는 하루 전날은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을 예약이 하루 전날 밀려 있어요 지금. 뭐 오딱이나 백숙처럼 하루 전날. 왜냐면 넉살 한 해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예. 자 오늘 과연 어떤 활약을 또 악뮤가 펼칠지도 기대를 해보면서 엘리트 훈남 래퍼 빈지노. 빈지노. 빈지노입니다. 빈지노. 빈지노. 어? 수현이가 좋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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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좋아하죠. 그럼요. 음악도 좀 자주 듣고 빈지노.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노래들 많아요. 딱 한번 몇 개 찝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If I Die Tomorrow도 있고. 아 좋죠. 아 좋죠. 좋은 노래죠. 깨부시고 싶어 이것도 있고. 깨부시고 싶어. 브레이크도 있고. 찾았군요 전혀 지금. 저요? 예. 아 저도 되게 힙합만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 네. 그때 주구장창 들었던 분. 어허. 노래가 중요해요. 노래가. 노래가 맞아요. 중요합니다. 노래가 맞아요. 중요해요. 2015년 10월에 발매한 정규 1집 수록곡. 아 재즈 팩트.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아, 개버리고 싶어 아니야? 어, 이 노래 맞아요? 네, 네 브레이크. 깨깨깨 하는 그 노래. 오 뭐야 뭐야 뭐야. 그 노래. 오 뭐야 뭐야 뭐야. 지연아 지연아 고마워. 그래 비디오. 아, 저 이 노래 다 알아요?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와 오. 아 됐다 됐어. 심지어 가사가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걸 제가 다 외웠었어요. 우와. 대박. 저 오빠랑 차에서 크게 틀어놓고 같이 불렀던 노래. 아 진짜? 뭐뭐 기억하지? 됐다 됐어 진짜. 알지 알아. 됐다 됐어. 주지라는 게 있다면 화약처럼 난 그냥 깨부시고 싶어. 깨부시고 싶어. 깨부시고 싶어. 깨부시고 싶어. 깨부시고 싶어. 꿈꿈꿈꿈꿈 깨. 깨버리기 싫어. 깨버리기 싫어. 깨버리기 싫어. 지금 재재팀이 갑자기 와 지금 술렁술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광명은 뭘 저렇게 읽는 거야? 에이 그래? 서류를 검토하고 있잖아. 수록곡인 줄 알았어. 네, 수록곡인데 진짜 수연이가 정말 귀인 중에 귀인인 게 수연이 덕에 우리가 먹고 수연이는 해물을 실어. 해물을 실어. 개 하나만. 해물 좋아하시고? 매운 거 잘 먹어. 해물은 잘 안 좋아하는데. 아유 귀인이다 귀인이요. 3년 귀인이 왔어. 저 우동사리만 우동사리만 먹을게요. 우동사리만 우동면 받을게요. 너무 좋은 사람이야. 한번 해볼게요. 빈지노의 브레이크. 지금은 빈지노 놀토 다음 편성은 빈센조 으쨔. 있는데 됐어. 없음 됐어. 모두 줄 잘 걷어서 맨날 재고 재서라 비틀어가고 싶어. 됐습니다. 일단은 넉살 조금 힘겨워요 표정. 아니 참나 대단해 가끔 보면. 네. 한 해 날라갔습니다. 매운 거 나왔어 한 해. 자 지금 찬혁 씨 약간 자신감 있는 얼굴이고요. 아니 뭐 드시면 됩니다. 오 진짜? 드시면 됩니다. 우와. 자 수연 양도 지금 오 미친 듯이 쓰고 있습니다. 나도 잘 들렸는데. 근데 찬혁 씨가 다 적었습니다. 어 진짜? 아, 진짜? 진짜. 자 어이, 지금 정답 정답. 악뮤 두 분 남았거든요. 누구부터 오픈합니까? 다 썼어요. 누구부터 어? 오픈해요? 어, 여기도 다 썼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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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조건이야. 여기는 무조건이야. 자 여기 무조건이야. 무조건인데. 어, 남의 싸움, 남의 싸움이야, 남의 싸움이야. 진짜 이거죠, 이거죠. 여기 괜찮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자, 아 이제 먼저 가야 돼요. 네, 오빠. 아, 나도 완전 성공이야. 찬혁 파스반 오픈. 오, 터진다. 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줄자가 됐어 맨날 재고 재서 난 뚫어하고 싶어. 오, 와. 정답이야. 플로우. 근데 찬혁 군 바스 나올 때 수현이 형이 또 웃었어요. 어? 자가 됐어요? 네, 웃었어요. 자, 과연 왜 웃었는지는 수현, 바스 바스 오픈! 어? 모두 줄자가 됐어 맨날 재고 재서 난 뚫어하고 싶어. 똑같은데? 똑같아. 잠깐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맞춤법만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아, 뚫, 뚫. 삐뚤의 철자만 다르다. 이 맞춤법 전쟁이 될 것 같고
예, 예. 아니 삐뚤하다 할 때가 그냥 리얼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헷갈려. 아마 원샷이 나오면 알게 되겠죠. 아 그러네. 원샷이 나오겠지. 예예. 아 그러네. 이제 끝났네. 아 이거는 둘의 미친 리얼이냐 리얼이냐. 과연 원샷. 원샷 주인공 보여주세요. 너무 누굽니까? 정답을 잡는다. 리얼이냐 리얼 희은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우리말 겨루기 주인공! 우리말 겨루기! 놀라운 토요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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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리 없이 강한 남자. 야, 옆에서 우리 깔깔이 두 분이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잘해! 아, 잘하는 사람이야. 진짜 찬혁 씨 최고다. 찬혁 씨 잘하는 사람이야. 그냥 리얼. 오. 아, 양장점, 양장점. 수현 씨에게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좀 생길 듯한 느낌. 한 글만 겨루기에서 오빠에게 치단. 사실 원래 리얼로 썼는데 네. 다들 그렇죠, 그 받침법을 쓰시는 걸 보고 저도 고쳤거든요, 뒤에 가서. 아, 아쉽네. 그치, 리을, 뭐 뚫어야 된다 할 땐 다 리을을 쓰는데 지금 집에 그렇게 썼는데 삐뚤, 빼뚤 하니까 그냥 리을이네. 그치, 그치. 받침법으로 어디서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악뮤가 지금 간식에서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의외야, 의외. 지금 옆에서 약간 좀 도움을 좀 주셔야 되는데. 아니, 개인전이니까. 개인전이니까. 한 사람 빼고 먹습니다.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산다. 거짓말이 아니야. 사랑해, 사랑해. 이 말로는 부족해. 사랑스러워. 넌 나의 애기야. 너무 귀여워. 넌 나의 애기야. 수현, 서인국 애기야. 나가나요? 설마? 아 진짜로요? 정답입니다. 예. 귀여워, 귀여워! 잘한다. 잘하시네! 성공! 깜찍깜찍. 노래 이렇게 파트 정할 때도 좀 트러블이 있나요? 있구나. 오빠가 곡을 다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들려주고 네. 제가 그걸 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고 저 잘 어울리는 파트를 저한테 주는데 보통 그래서 대부분의 파트가 저한테 와요. 대부분의 파트가 저한테 와요. 그래도 찬혁이가 객관적이네. 말을 참, 말씀을 참 잘하네. 참 잘해. 최근 그 악동 뮤지션 아시죠? 알죠. 즐거울 낙제 아이동자 써가지고. 오늘 이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오랜날 오랜밤 오늘 좀 틀었다니까. 어머. 악동 뮤지션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아 그거는 제가 지었어요. 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었어요? 저희 둘이서 그냥 놀다가 그냥 우리 악동 뮤지션 하자 그냥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오빠하고요? 네. 그랬더니 오빠가 유치하다고 싫다고 막 그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듣더니 그럼 한자를 한번 붙여보자. 즐거울 낙에 아이동을 붙이면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 오빠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이제 악동뮤지션 악동뮤지션 하다가 오디션도 이름을 그렇게 그냥 넣었는데 그냥 악동뮤지션이에요 이러고 했는데 그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버렸죠. 둘이 맨날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찬혁군이 군대 갔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되게 외로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오빠가 군대 가는 날도 저는 엄청 울 거라고 생각해서 막 휴지도 막 챙겨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다 보내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네, 생각보다 담담 딱히 뭐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 막 이랬는데 이제 막상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상식 이제 연말이었잖아요. 시상식 가거나 아니면 예능 같은 거 할 때 되게 허전하고 막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럼 네. 외로울 거라고 예상했던 게 오빠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팀으로서는 그러네요. 그럼 맞아요. 보통 저 여동생이 있는데 자기 군대 갈 때 동생이 울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본 거 같아요. 진짜요? 그렇죠, 남매라면. 그 사진 공개된 거 봤어요? 오빠 사진? 다 봤죠. 되게 그걸... 혼자 전쟁 치는 거 같지 않았어요? 엄청 힘들어 보이는 거 같았어요. 네. 왜냐면 다음 주에 보러 가요. 만났는데 두 달 전에는 뭐가 바뀌어 있던가요? 제가 오빠 처음 군대 갔다가 만났을 때 그때가 진짜 이상했었어요, 오빠가. 그때가 뭐가 먹고 싶냐 했는데
당연히 치킨 콜라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치킨집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손을 이렇게 계속 주먹을 쥐고 무릎 위에 갖다 놓고 있냐 그랬더니 못 올리겠대요. 이렇게 위에. 아 이거 그러면 안 되나 봐요. 네. 아, 그걸 올리면 안 돼요? 올리면 안 돼요. 네. 군기 위반입니다. 네. 군인은 이렇게 팔을 받치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네. 바로 뗀 상태로. 네. 뗀 상태로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한 손은 밑에 뗀 상태로. 근데 먹어요. 그게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다시 이렇게 먹어요? 네, 해도 돼요. 밥은 편하게 먹어라 자기 스타일대로. 예, 그러니까 정확히 다 물어봤어. 내가 네모방 가서 먹고 싶으면 내 방에 가서 먹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자취 생활하는 거. 그건 안 돼. 자취방에서 몽골에서 생활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한국에 왔던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몽골로 처음 이제 가게 됐는데 홈스쿨링이라는 이제 걸 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아침 막 6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막 공부하고 막 뭐 계속 빡빡하게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걸 하다가 정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또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부모님께서 갑자기 그냥 어느 한 날에 그냥 니네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짜라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심상 공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조금 한 2시간 놀고 1시간 공부하고 3시간 놀고 1시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조금 조금씩 넣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더니 아, 너네 이대로 못한다고 다시 짜오라고 그냥 다 노는 걸로 짜오라고 진짜 그래도 돼요? 이래서 이야. 공부 시간 다 그냥 그럼 시간표도 없애고 그냥 놉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가족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고 와. 몽골에 있는 이제 말도 타고 막 별도 오.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행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오빠는 기타를 치고 저는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아, 몇 살 때예요? 오빠는 몇 살 때고 수현이 지금 몇 살 때? 제 나이 13살 때였어요. 예. 더 음악이 좋아서 계속 이제 오빠도 자작곡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니 2시간 놀고 1시간 공부하고 그 프로그램을 짜갔는데도 부모님이 다시 짜오라 이거 못한다 네 너네 100% 못한다 이거 못 지킨다 네, 아니, 네. 너무 궁금해 아니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혹시 알아요? 제 생각에 저희가 공부하시는 거 보고 가망이 없으셨나 싶기도 하고 저도 그 생각은 좀 하긴 했는데 스타킹도 제가 그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되게 큰 계기가 됐어요. 아~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랑 스타킹에 샤넌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예예. 예. 파페라를 부르러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진짜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듣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따라하고 아~ 나 이거 저거 하고 싶다고 막 그랬었어요. 스타킹 관련 처음 듣는 미담입니다. 와. 야 지금까지 100개가 나왔다면 99개는 스타킹 피해자만 나왔었는데 야, 출연 안 한 사람들은 다 훈훈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았던 프로그램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아 그렇구나. 오 스쿠버 다이빙 아니 아 스킨 스쿠버 같고 큰 화면 스쿠버 다이빙 우와, 100만 원 하고 스킨 스쿠버 좀 무리 아니야? 진짜 재밌겠다. 어떤 영상을 보냐면 대박, 이렇게 물고기 있어요. 스쿠버 다니면 물고기 있어. 물이 진짜 깨끗하네. It doesn't matter if you way off track. 제가 생각한 게 이수가 그때 생일이거든요. 약간 좀 이벤트성? 이벤트. 좋은 오빠 깜짝? 네, 좋은 오빠 역할을 좀. 그때 미리 수현이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그죠. 아, 필리핀 게스트로. 아, 노래는 암실 좋군요. 진짜 이 노래만 듣고는 진짜 필리핀 가고 싶다. 행복하다! 와! 야, 좋겠다, 뭔가! 아, 꿈 같다. 와.
진짜 예쁘다. 창피해서 어떡함?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죠? 당황스럽네요. 뭐야 이 큰 카메라. 당황스럽네요. 네? 뭐야 이 엄청난 시간은? 이제 출국만 해도 어디서 카메라가 와요. 뭐야 이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착지를 봐봐. 세븐. 세븐. 필리핀 세부? 필리핀 세부? 필리핀 세부예요? 당연하지. 그 카메라들 다 우리 여행 가는 거 찍는 거야. 진짜로요? 응. 이것도? 별로 신기했다. 설마 그때 그 콘서트 끝나고 그거야? 아, 진짜 몰랐구나. 아, 아직 순수하네. 진짜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생각했어. 힘들고 지친 수연이를 위해서. 기가 막힌다 진짜. 아니. 저 죽는 거. 저 야, 그런 게 아니라 이 남매는 참 저 우애가 좋아. 쉽지 않거든. 좋다. 저 보험 최고야. 미쳤어.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오늘 영화 한 편 찍을 거예요. 잘 찍어주세요. 진짜 좋다. 화장이 잘해준 거. 얼마나 빠를까? 고요해. 머리는 너무나 나빠서 너 하나밖에는 모르고.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오빠와 처음으로 스킨 스쿠버를 해보겠습니다. 코 잡고 너무 세게 물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저렇게? 바로 저렇게. 네. 그러면 스킨 저렇게 스쿠버를 바로. 처음 하신 거야 아니면 뭐야? 처음이죠. 처음인데. 그래요? 뭐라고 은근히 긴장되는데? 저러고 있었구나. 지금 막 다시 기억나. 네. 여기 또 밤도 멋있네. 아니 근데 해지니까 좀 선선해지네. 야, 이거 아니, 바, 배경음이다. 이거 배경음이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와, 멋있다.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렇지 않아? 제가. 이야. 진짜 솔직히. 우와. 진짜. 어디나 찍어줘. 너무 좋다. 오빠 너무 좋아. 야, 너 너무 이쁘다. 어째 저렇게 이쁘냐? 아, 어머머, 저게 반사된 거야. 아, 맞네. 오, 너무 맛있어. 망고실크가 진짜 맛있어. 수연이가 계속 그것만 먹고 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지? 자, 첫 술은 나의 동생. 크게 먹을 게 없어요. 동생 먼저 주는 거 봐요. 아까 기타만 있었으면 곡 하나 썼어. 나 솔로곡 만들어줘야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이렇게 밥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응. 우리 둘이 막 얘기하면서 둘이서 밥을 먹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되게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 몰라. 그냥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라고 하지 마. 우리가. 우리 서로 각자 결혼을 하고 나서.
그쯤 되면 뭔가 할 말이 있고 그럴 거 생각. 할 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잖아. 오빠랑 안 왔어요? 동생이랑 안 왔어요? 항상 둘이 같이 안 다녀요 잘 이러는데. 장난이지 그럼? 우리 같이. 오! 라스베가스인데? 세 개 있네. 저 가운데도 하나 있고 저기 갑자기 변신하는 거야. 잠깐만. 저 왜 그렇게 보여? 왜 저렇게 보여? 갑자기 변신하는 거야. 잠깐만. 오늘 소감 어때? 어?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신나. 너무 신나. 결국엔 같이. 악뮤 입덕 방송이네 진짜. 성공하자. 우와 멋져. 우와. 우와. 좋았네. 뭔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 지금. 아, 그냥 생일 파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 맞아. 이벤트도 해주는 거야? 이런 것도 흠지도 써주고, 흠지도 써주고. 아, 편지를 써줬어? 그랬어? 아. 없을 때 읽어야 되는데 앞에서 읽은 건 아니지 설마? 앞에서 읽었지. 아 제발 안 돼. 그거는 우리도 못 견뎌. 우리도 못 견뎌. 준비하고 있을게요. 아, 와 저 과일하고 저렇게 줄 서고 다 준비했네. 설마. 왜 안 한 잔 짓해 자꾸. 아 이상한 짓 하네 진짜. 잘해. 낭독해 줄게 나의 좋은 목소리로. 어? 길게 썼어. 사랑하는 동생 수연아. 장난이 익숙해 진심 담긴 이야기를 나눈지도 오래되었구나. 잠깐.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겠어. 왜냐면 음악을 틀고. 아, 귀여워 정말. 좋아해. 언제 되니? 한숨 자고 일어나도 돼? 자, 안 된다. 사랑하는 동생 수연아. 장난이 익숙해 진심 담긴 이야기를 나눈지도 오래되었구나. 내가 평소에는 이러지 않는다고 방송인이라고 생각 중이겠지만 그래 방송의 힘을 빌려 너에게 멋진 오빠가 되어보고 싶다. 어색해서 그런 거야. 동생이 어색해서. 우린 그 수많은 99년생 여자 사람 중에서 널 내 동생으로 인연 짓게 되어 참 다행이고 감사해. 하나뿐인 이수연 내 동생 오늘 다시 태어난 걸 축하해. 행복하자. 에이 진짜. 에이 진짜. 에이 진짜. 에이 진짜. 이러지 말자.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웃음기. 감동받았어 사실. 근데. 다음 생으로. 없겠지. 프로그램은 말고 시청자들한테 말고 너에게 이미지를 있기는 해야겠어. 내 모습이
면회 자주 오라고? 오빠가 군대 가면 동생이 엄청 울겠네. 너무 행복했어. 감동이 아직 가슴에 남아있어. 이 심장이 떨어지지. 따뜻해? 내 손이 따뜻한 건지 심장이 따뜻한 건지 모르겠어. 그거? 내 심장이 따뜻한지 내 손이 따뜻한지 마음에 들었어? 나 작곡에 인생 넣어주는 거야? 심장이 따뜻한 건지 지금 저걸 노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가사 있는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갑자기? 심장이 따뜻한 건지 내 두 손이 따뜻한 건지 아, 지금 아, 즉석에서 쓴 거죠 방금? 이제 뭘 한 거예요 우리 언니? 심장이 따뜻한 건지 아니면 두 손이 따뜻한 건지 난 모르겠지만 난 모르겠지만 좀 더? 네 손으로 아니 가 뭘 가야 우리 가자 먹고 먹으러 어디야 앉아있자 앉아있자고? 아니야 돌아가자 오빠 여기 짱 좋은데? 그게 짱 좋은데? 하지만 너무나 신기한걸? 일단은 뭐 음료수 같은 거라도 먹자. 음료수? 더워. 공연장 있는데 음료수 판 데가 있대. 저기 앉자, 저기.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찬혁 씨가. 뭘 준비한 거 아니야? 엉성하다, 엉성해. 엉성하다. 모르겠네, 알아듣으려나? 아, 너무 좋다. 생각할수록 그치? 왜 그걸 어떻게 예약한 건지 모르겠네. 아니, 그 19살인데 저렇게 30대처럼. 불안해. 왜? 뭐 또 준비해? 또 뭐 해야 돼? 너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아, 너무 많이 하네. 이벤트 생이야. 아, 동생, 작년 생일 선물은 뭐 해줬어요, 오빠가? 화장품 냉장고요. 아, 화장품. 잘, 계속 잘 해주고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딴 데 가면 안 되는데. 아, 나왔다. 되게 빨리 나옵니다. Thank you very much. 몰라. 아, 진짜 떨리겠다. 진짜 깜짝 놀랐다. 동생 눈치 채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완전 심취해 있었어요, 분위기에. 둘이 진짜 엄청 사이가 좋다. 내 동생 수현이에게. 사람들이 보면 연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우결 느낌이 오고.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아, 안 되는데.
그래도 오빠가 해줘도 기분 좋죠? 고맙죠? 너무 웃겼어요, 너무. 저 일반 사람들도 가서 저런 거 해도 돼요? 아, 김구라 씨. 왜? 누구 해줄 사람 있어요? 어? 물어보는 거야. 요즘에 한은정 씨가 동거하시던데. 한은정 씨 저거 해주려고 한거 아니에요? 예. 널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를 위해? 오늘 today. For you. For you. For you. 반짝반짝 작은 별님 날 조금만 비춰주세요. 이제 어때 좀 봐줄 만은 한가요.